지난 23일이죠. 꽃향기 가득한 화창한 봄날, SES 마더니 바다 씨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ES의 유진, 슈입니다. 네. 오늘 저희 마더니 바다 언니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네. 저희가 다 떨리네요. 네. 너무 이쁘다. 지금부터 바다 언니 결혼식 잘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 시작! 시작해요. 열대인 취재 여기에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자태가 정말 아름답죠.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바다 씨.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다 씨, 많이 떨리셨나 봐요. 이때 마더니를 위해 나타난 든든한 지원군. 두 멤버가 함께하니 바다 씨의 표정이 한결 여유롭죠. 날씨 보내는 거군요. 제가 언니한테 요청한 게 있나요? 부디 언니 성대를 꼭 닮은 예쁜 딸을 하나 낳았지. 잘 어울리는 남편분을 만나신 것 같고 언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랑해. 세 분의 우정 정말 보기 좋습니다.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어봐요. 신랑 고마워. 열심히 한번 네, 아기를 가질 수 있게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원조 요정 바다 씨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스타들이 참석했습니다. 가요계 선후배부터 배우들까지 참석한 하객수만 무려 700여 명이라고 하니 바다 씨 인맥 바다처럼 넓네요. 바다 씨 축하합니다. 근사한 우리 신랑 만나서 아주 저도 옆에서 보기 아주 좋습니다. 아이는 몇 명 정도 나오면 좋을까요? 기본 둘은 낳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외롭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 9세 연하.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능력자는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바다답다. 한말밤에 대해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그게 조언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 각자의 스타일로 알아서 잘 행복하시고 얼른 이쁜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미디엄 봤으네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차이란 씨도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동생들이 먼저 가가지고 굉장히 늦었었는데 이제야 좀 편하게 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의 최연소 하객 로희양 아주 귀엽죠? 노래 안 이따 안에서 노래할 거예요. 빨리 건강한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한 아이 빨리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3명 정도 낳는 게 어떨까?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신부 바다 씨. SES 유진 슈 씨가 축가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다 씨의 신랑은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훈훈한 외모의 9살 연하라고 하는데요. 일반인이 남편을 배려해 본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결혼식...